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예요. 스크린의 수업 시간표, lesson time table을 보세요. And please answer the questions. For example, 초급 한국어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You can answer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7시부터 7시 45분까지예요. 알겠습니까? Then let's start. 한국어 회화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수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8시부터 8시 40분까지예요. 영어 회화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9시부터 9시 50분까지예요. 인도네시아어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화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예요. EPS 토픽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예요.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시부터 2시 45분까지예요. 비즈니스 중국어 수업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3시부터 3시 55분까지예요. 이 문법은 괜찮아요? Then please make your own answer. 여러분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예요.